정사생인데 이 원숭이 날에 나서 그런데 딸내미가 원숭이 해를 맞이한 거야. 맞아, 맞아요. 알겠죠? 그게 자기 딸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물러난 해가 원숭이 해야. 박정희가 태어난 날과 이게 같아, 안 같아요? 여기는 경신이지만 여기는 병신이지. 그래서 불은, 이 불은 일반 불이 아닙니다. 이 불은 한반도 전운이 감돌 수 있는 병신년이에요. 병자호란 아시죠? 이 병자가 왔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허갱년 말을 잘 들어야 돼. 어떻게 보면은 이번 대선이 누가 되든지 간에 안에 어쨌든 향후 5년간은 한풀이 정국이 될 그래서 수밖에 이 없는. 정국이 5년은 가지 못한다는 거죠. 5년을 가지 가지 못하고 못하고 뭔가 문제가 온다는 걸 나는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작년부터 레임덕이 생기면서 예. 대선에 들어가는 거니까 네. 1년 전에 운동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정국이 계속될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혼란한 민생, 국회에서는 계속 다른 법안은 통과가 안 되니까 네. 공약한 건 하나도 못하니까 네. 국민들은 들고 일어나고 촛불심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가나 빨리 하고 빨리 가버리고 네. 물러나려고 하고 예. 그거라도 계엄정국으로 해서 그걸 덮으려고 네. 이런 형국이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은 존경받을 만하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뭐그 부모님도 나는 존경해요. 네. 그런데 이것이 이상의 국판처럼 이렇게 있어요. 이것이 이상의 국판처럼 이렇게 있어요. 박정희 유경수 여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빚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걸 우리 국민은 갚아주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네. 이 국판이 벌어진 거라고 봐요. 네. 이번에 당선자가 50점 한 5%, 51% 당선될 거예요. 그렇죠. 아주 박빙이에요. 박빙이에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되는데, 네. 뭐 그건 우리가 얘기할 수 없지만은,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나가기 전에, 네. 이번에 노무현이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2년 안에 탄핵 사태가 일어난다. 좌충우돌이 일어난다. 예. 그게 정확하게 맞아가지고, 그러게. 조선일보에 났어요. 근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보이죠? 이번 대통령이 예. 한 3년 후에 대선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 그렇죠. 아, 왜냐면 개헌정국이 올 수도 있고. 네. 정계개편이 올 수도 있고. 올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또 뭐 일어난다면. 원숭이 해를 맞이한 거야. 맞아, 맞아요. 알겠죠? 그게 자기 딸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물러나는 해가 원숭이 해야. 그 다음에 또 뭐 일어난다면. 허갱년이 다음 대통령 나갈 때는 80% 정도 지지 받는다.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허갱년 불러봐. 넌 무슨 생각? 오늘 밤 밤새도록 허갱년 가라인다.